이 궁예와 왕건 사이를 갈라놓는 결정적 사건이 일어납니다. 궁예가 자신의 최측근인 왕건을 의심하기 시작한 겁니다. 궁예는 갑자기 왕건을 궁으로 부릅니다. 궁 안에서는요, 궁예가 처형당한 사람에게서 이 몰수한 금은보화 이거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금은보화를 하나둘 찬찬히 살펴보던 궁예는요, 갑자기 성난 눈으로 왕건을 노려봅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었죠. 그대가 어젯밤에 사람들을 모아서 반란을 일으키려고 했는데 왜 그랬는가?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왕건한테 갑자기? 갑자기! 왕건 역시 너무 당황했을 것 같아요. 왕건이 침착하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씀이십니까? 저는 전혀 그런 적이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죠. 그런데요, 궁예의 의심은 멈추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나의 눈을 속이지 말라. 왕건, 너의 마음을 읽겠다. 관심법 나온 거예요. 관심법 나온 거예요. 자, 궁예는요, 눈을 감고 뒷짐을 진 채 하늘을 바라보면서 관심법을 시작합니다. 자, 생사가 달린 이 절체절명의 순간, 어찌할 줄 모르고 엎드려 있던 왕건 앞으로 부탄자루가 굴러옵니다. 부탄자루가 말이죠. 궁예의 측근 최응이란 인물이 붓을 떨어뜨린 겁니다. 자, 최응은요, 떨어뜨렸으니까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주워야죠. 왕건 곁으로 다가오면서 고개를 숙이고 붓을 줍는 그때 왕건의 귀에 아주 빠르게 한마디를 속삭입니다. 자복하지 않으면 위험합니다. 빨리 자복하십시오. 라고 빠르게 속삭였던 것입니다. 왕건은요, 그 말을 듣고요, 바로 궁예에게 제가 반역을 꾀하였으니 죽어봤다고 합니다. 라고 자백을 해요. 하지도 않았는데. 왕건의 말을 들은 궁예. 궁예는요, 이렇게 반응을 합니다. 경은 참 정직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금과 은으로 만든 말 한 장과 고삐를 선물로 줍니다. 이야. 그러면서 궁예는요, 마지막으로 왕건을 향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경은 이제 다시는 나를 속이지 마시오. 그렇게 해서 왕건은 목숨을 구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야. 아니. 궁예 바로 옆을 지키던 최응. 이런 대신조차도 왕건의 편으로 돌아섰다는 사실 알 수 있겠죠. 그죠? 자, 그런데 자, 중요한 건 뭐냐면 자, 이 최측근 왕건까지 의심하면서 불안한 모습을 보인 궁예는요, 더더욱 폭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번 아주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죠. 그 화를 입은 건요, 부하도 아니었고요, 백성도 아니었고요, 궁예 자신의 아내와 아들이었습니다. 결국 이 궁예 폭정을 보다 못한 부인 강씨가 궁예를 찾아와가지고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제발 이런 거 그만하십시오. 이거 옳지 않습니다. 제발 좀 그만하세요. 제발. 울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이 말을 들은 궁예는요, 부인을 향해 뿔같이 화를 내면서요. 화를 내요? 네. 나는 부인이 다른 남자와 바람을 핀 걸 알고 있어! 이야... 와... 황당하네요. 관심법으로 또 이것까지 또 보신 거네요, 지금. 그죠? 황당한 부인 강 씨는요, 절대 아니라고 분명히 말했죠. 그런데 궁예가 그 말을 들을 리가 없겠죠. 결국 이 궁예는요,
추국장에서 부인을 추궁하고요. 결국은 부인을 아주 잔인하게 죽여버립니다. 이게 진짜 이 기록을 보면 이게 진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지라는 생각이 드는데 불에 달군 이 쇠꼬챙 있죠. 네. 이걸로 부인의 음부를 찔러 죽였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이 있어요. 정신적으로 완전히 이거는 그죠? 정신병에 걸린 상황이죠. 이 장면 정말 그렇습니다. 부인에 이어 두 아들까지 잔인하게 때려 죽입니다. 가족까지 정말 잔인하게 죽이는 만행. 정말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아, 궁예 폭군 맞네. 이런 이미지가 아주 각인되었던 것이죠. 네, 이 부분을 그 궁예의 어떤 정신 상태로 뭐 보기도 하고 뭐 그런 면이 충분히 있죠. 그런데 사실은 또 정치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부인 강 씨는 유력한 호족의 딸이었을 겁니다. 따라서 웃기서 했다. 이렇게 볼 것은 아니고요. 그동안에 이 궁예와 호족들 사이에 쌓였던 정치적 갈등, 그것들의 비극적 결과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궁예의 폭정이 계속되던 918년 6월, 궁예를 향한 태봉국 전역의 민심이 마침내 폭발합니다. 6월 14일 늦은 밤, 누군가가 왕건의 집 문을 급하게 두드립니다. 꽝꽝꽝꽝꽝. 문을 여니까 부하장수 4명이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요, 지금의 왕은 정사도 못 돌보고 형벌도 함부로 하면서 처자를 살육하고 신하들을 죽이니 백성들이 그를 원수처럼 미워합니다. 바라건대 폭군을 물리쳐 주십시오. 하고 간곡히 이야기한 것이죠. 우리 궁예 쫓아냅시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궁예 죽이고 새로운 나라 세웁시다. 라고 요청을 한 겁니다. 그들에겐 진짜 왕이 필요했던 것이죠. 그리고 그들이 선택한 새로운 왕은 누구다? 왕건이구나. 왕건. 이렇게 이야기가 흘러가는 거예요. 자, 이런 그들의 청에 왕건은 과연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아, 이렇게까지 나한테 온 거면 내가 행동을 해야 되겠다고 느끼지 않았을까요? 왕건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리 포악해도 충심을 가져야 될 신하가 군주를 칠 수는 없어. 거부를 한 겁니다. 완강이 이 혁명을 거부한 겁니다. 자, 이때 왕건의 부인 유 씨가 갑옷을 들고 나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얘기하죠. 대의를 세우고 폭군을 갈아내는 것은 옛날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지금 이 여러 장군의 의견을 들으니 저도 화가 나는데 어찌 대장부가 가만히 있으십니까? 유씨 부인은요, 왕건에게 갑옷을 입혔고요. 왕건은 그제야 모두의 뜻에 따르기로 결심합니다. 이렇게 혁명은 시작됐습니다. 왕건이 집을 나서니까요, 궁 앞에서 북을 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기다렸던 그 사람들의 숫자가 무려 만여 명. 와, 엄청나죠? 엄청나죠? 그러니까 이 궁예가 얼마나 민심을 잃었는지 알 수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왕건은요, 결국 성에 무혈 입성하면서 너무 쉽게 혁명에 성공을 했습니다. 너무 힘들었나 보다. 그러니까요. 예. 네. 그리고 다음날 그 철원성에서 고려 건국을 선포한 겁니다. 자, 왕건의 고려가 세워진 그 순간, 자, 궁예는 과연 어디에 있었을까요? 궁예는 아무것도 모르고 침전에 누워 있었는데 나인이 왕건이 쳐들어오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어찌할 줄 모르다가 초라한 행색을 하고 궁을 빠져나갔다.
그렇게 산의 숲속으로 들어가서 이틀 밤을 보내고 배가 너무 고파서 밭에서 이 보리를 먹다가 결국 주민들한테 발각되었다. 결국 그 주민들한테 살해되었다. 이렇게 기록이 남겨져 있습니다. 명성 울명 소리성 외산 소리내 울었다는 산. 아. 와. 어우, 야, 와. 멋있다. 멋지다. 와. 울음산. 예. 이게 이 궁예와 관련이 되는 그런 산 이름이에요. 한탄강 아시죠? 한탄강 들어보셨죠? 한탄 궁예가 한탄했다라는 아. 이야기가 전해지는 곳. 와. 어떻습니까 영상 보니까? 그때 약간 현장에 제가 간 기분이에요. 궁예의 마음을 그러니까요. 느껴졌어요. 네. 세상 모든 사람의 마음을 읽을 수 있는 미륵불이라고 스스로 자부했던 궁예의 말로는 참 쓸쓸했습니다. 그는요, 제대로 된 무덤 하나 없이 역사에서 퇴장했습니다. 자, 이 궁예는요, 분명 한때 세상을 호령하던 장군이었고 큰 뜻을 품고 나라를 세웠던 그런 야심찬 개혁가의 면모가 있었죠. 뭐 실제 고려 개국 후에도 이 궁예를 지지한 세력이 있었을 정도였습니다. 오. 심지어 승자였던 이 고려마저도 궁예를요 전 왕조의 대왕으로 칭하기도 했습니다. 아, 그런데 우리는 왜 이 궁예를 폭군으로만 기억하고 있을까요? 궁예 기록을 보면 그 전반부 모습하고 후반부 모습이 다릅니다. 그런데 이 후반부 모습이라는 것은 왕건이 정변을 일으켜가지고 고려를 세우는 과정이잖아요. 그 왕건의 정변의 정당성을 잘 보여주려고 그러면 어쨌든 궁예가 폭군. 나쁜 그렇지. 부정적인 모습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궁예가 물론 폭군으로서 나쁜 짓을 많이 했지만 그것이 더 과장되고 더 더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그 폭군의 이미지가 더 강조되었던 것이 아닐까. 그런 점에서 역사 기록은 비판적으로 잘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